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려 아려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오늘 볼 것은 가든 오브 반반의 최강자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 그러면 여기 있는 멤버들의 최강자를 찾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 그럼 최강자 그럼 어떻게 테스트를 하는 거죠? 우리 교통 사고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아니 그럼 차로 이 이쁜 친구들을 들이받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서하는 생존자를 최강자로 인정할 겁니다. 어 이거 카메라 좋다. 이걸 찍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유튜브 이렇게 찍는 거구나. 네 유튜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테스트를 빨리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자 앰뷸런스랑 부딪힐 첫 번째 주인공은 밤발리나입니다. 밤발리나 갑니다. 밤발리나 밤발리나 음가가 마려운 거예요. 건너품이 되게 이상합니다. 자 밤발리나 차가 어딨죠? 차 여기 있습니다. 차가 안 보이는데요? 차 이쪽에 있는데요? 아 반대쪽인가? 차가 안 오는데? 차 여기 있는데요? 어딨지? 여기 있는데요? 아 저기 안녕 여기 있어 여기야. 안녕하세요. 오, 이야 뭐야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반발리나가 쓰러졌어요. 아니 반발리나 옆으로 쓰러졌는데? 반발리나 팔이 많이 아픈가 봐. 자 일단 두 손을 가지런히 보고 손을 다친 것 같죠? 그러니까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 네, 표정이 좀 안 좋습니다. 손을 다친 것 같고 멀쩡한 것 같긴 한데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죠? 맞아요. 아 반발리나는 최강자가 제 제목은 안 되는 것 같네요. 아 앰뷸런스 한 방에 나가 떨어지다니 좀 아쉽습니다. 어 이제 팔 움직이고 있어. 아니 살아나 있는 거네요. 어 그렇네요. 저 옆으로 치워주세요. 네 일단은 치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가계시고요. 아 반발리나는 최강자가 네. 제 상이 아닙니다. 아 잠깐 여러분 아르랑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차를 준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친구는 여기 있는 반반 되겠습니다. 자 차 준비해주세요. 반반 너무 기대돼요. 반반스 여기로 반반스도 시럽? 지금 똥을 지는 것처럼 걷는 법이 상당히 이상한데요 여러분. 아이고 어쩌면 좋아. 빨 모자를 쓰고 와서 자 여기서 도로 한가운데 자 여긴 횡단보도가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걷다 보니까 그, 다치는 거죠 여러분. 아이고 반반 저기 있다. 반반스 어 움직이는 반반 아주 잘 보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들이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무서워. 옆으로 뭐야 너 사고 났니? 사고 났어요. 어디서 차? 아니 역까지 오면 어떡해. 여기 있어요. 아니 얘 또 받은 거야? 너무 미안해. 아, 두 번, 야 진짜. 아. 반발리나 살아있니? 반발리나 두 번 친 거니? 어쨌든 간에 지금 네. 반반스가 여기 쓰러져 있습니다. 아유 반반 스친 거 같은데 틀렸어. 자 반반스 같은 경우 지금 혀를 내밀고 지금 아스팔트에 지금 쓰러져 있고요. 아유 어쩌면 좋아. 아직은 그래도 어 눈빛 야 눈을 왜 찌르고 그래? 어 팔을 바르나이 떨고 있어요 팔을. 어머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유. 자, 얘 좀 치워주세요. 얘가 날 못 가게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머리를 그렇게 어떻게? 아 원래 털린 전에 이렇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자, 반반이 치워졌고요. 자, 조그만 친구는 이름이 뭐죠? 애 친구는 캡틴 페데스입니다. 자, 캡틴스. 캡틴스. 자, 캡틴 플랑 이 친구예요. 자, 캡틴 플랑 이 친구는 다리가 상당히 짧고 아니, 팔이 엄청 길어요. 바닥이요? 자, 요즘 바닥이요? 캡틴 바닥스. 야, 캡틴 바닥스 지금 오고 있고요. 자. 아 근데 다리가 짧아서 걸어오는데 한참 걸려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죠? 아 조금이다! 자 차를 준비하신 것 같고요. 나 쟤 너무 귀여워. 야 귀엽게 지금 쟤 뒤태가 너무 귀여웠네요. 꼬꼬를 한번 받아볼까요? 자 알려오세요. 간다! 캡틴 피들스! 이야! 오 뭐야? 뭐죠? 아니야 괜찮아! 꼈어요 꼈어요. 화가 났어! 화가 났다고요? 캡틴 얼굴이! 네? 화가 났어요! 아 그런데! 화가 난 캡틴! 아 사고 나서 화가 났어! 한쪽 이빨이 빠진 것 같아요! 아니 이가! 이가 없어! 아 이거 치과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 어쩌면 좋아! 아, 이거 상태가 한쪽, 말이 아니네. 네, 한쪽 이빨이 좀 빠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급하게 지금 치과를 가야 될 것 같은데 화가 되게 많이 났습니다. 맞아요. 캡틴 피들의 근육도 약간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캡틴 정말 아우 저기 근육 빵빵 캡틴도 건널목을 건너지 않고 앰뷸런스에 부딪히면 역시 답이 된다. 없다. 답이 없다. 완벽하게 쓰러지진 않았어요, 그죠? 맞아, 이거 팔로 이렇게 두 팔로 버티고 있는 거 보세요. 존버를 하고 있는 거 봐서는 이 친구도 그렇고 그 반발리나도 그렇고 그래도 좀 강한 것 같죠? 맞아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두 친구는 그래도 완벽하게 쓰러지진 않았습니다, 그죠? 네, 아주 대단해요. 자, 그럼 다음 친구 가볼까요? 네. 어우, 다음 친구는요. 최강의 인기를 꾸미고 있는 이 친구의 제목은 초록색깔. 바로 초록색깔.
바로 초록색깔이죠? 초록색깔. 바로 초록색깔. 전보조씨, 전보조씨. 전보조씨입니다. 초록색깔. 예, 이 친구는 지금 다리는 무지막지하게 짧은데 팔이랑 주먹은 겁나 커요. 맞아요. 이제 상체 비만이죠? 네, 상체 비만과 머리도 비만이에요. 머리 비만. 머리 비만이에요? 자, 머리 비만인 상태에서 지금 이제 버스를 앰뷸런스를 맞이하게 될 건데, 자, 아래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오모. 라. 야, 쟤는 발라. 진짜 무섭다. 봐봐. 와, 쟤는 진짜. 봐봐. 무서운데, 야. 아니. 봐. 손이. 왜요? 앞으로 완전 꼬꾸라졌어요, 여러분. 꼬꾸락! 얘 뭐하는 거? 완전 다운, 완따. 아, 생각보다 상당히 약합니다. 약간 이 상태로 네네. 이렇게 다리를 올리면은 웃기는 자세 아닌가요? 머리 불쌍해. 왜 그래? 그랜절. 아, 진짜. 그랜절.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최악의 사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 네. 반반. 얘가 등치는 크, 이 전부조 씨 등치는 크지만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강하지 않아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근육이 아니고 물살이에요. 물살. 네, 물살인 것 같아요. 저를 치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물살 치워주시고.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던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어디로 가죠? 뭐 풍선인가요? 한번 더 해봐요. 한번 더 해볼까요? 네네. 자, 이거 이렇게 해서. 네네. 대박. 이렇게 치울 수 있다. 여기다 치우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타자는 이 친구는 아주 수다쟁이 어필라 버드. 어필라 버드. 어필라 버드 가고요. 랄랄라. 오, 점프력이 상당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러지? 점프력이 왜요? 얼마나 길길래? 점프력. 잠깐만. 와마 저게 뭐야? 앞에 잠깐만 점프력. 나와서 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점프력! 와, 뭐야! 어디까지 올라가? 점프력! 와, 뭐야! 엄청난 점프력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이야! 날개 달린 새라서 그런 거 엄청 높이 네, 점프하네. 주둥이의 힘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엔 이게 날개로 나는 게 아니고 주둥이로 나는 것 같아요. 주둥이로? 와! 이야, 자, 가볼까요? 자, 과연 오필라모드 최강자죠, 최강자. 최강자. 자, 과연 야. 루스가 지금 저 차랑 뭉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야, 와! 뭐죠? 역시 보스 완전 강해! 아류가 털렸어요, 여러분! 아빠, 나 이상한 자세로 털렸어. 아류가 털렸고요, 지금. 얘도 털렸어요. 아니, 쟤도 털렸어. 얘는 사람처럼 털렸어. 아니, 다리가 움직이는데, 얘도. 털도 움직여. 조시처럼 완전 완털입니다. 아, 근데 얘 눈이 여기 바뀌었어. 불쌍합니다. 어쩌면 좋아. 자, 치워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얘도 한번 날려볼까? 한번 날려보세요. 아파! 예. 아빠! 얘 털렸는데 나 깨무는 것 같은데? 예, 조류독감 조심하시고요. 조류독감. 자, 조류독감 조심하시고. 쟤 저기까지 날아가, 아빠. 괜찮습니다. 자, 다음 친구 준비할게요. 네, 다음 친구. 깜짝이야. 따라다니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거. 외눈박이 오징어. 외눈박이 오징어예요. 우리 스팅어예요. 스팅어. 자, 외눈박이 오징어 보시죠. 얘 다리가 하나, 둘, 삼,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다섯, 여섯 개. 네, 외눈박이 오징어. 하나, 둘, 삼, 넷. 네, 하나, 둘, 삼, 넷. 외눈박이 오징어 가고 있고요. 얘 지금 다리는 많은데 겁나 느려. 엄청 느리다. 아니, 다리는 많은데 왜 이렇게 느리죠, 여러분? 원래 좀 많은 애들이. 참 어이가 없고요. 자. 지금 찍으러? 다리가 많은 상태에 지금 건너고 있습니다. 자, 왔습니다. 거의 다 와가고요. 네, 이제 와, 잠깐만. 하겠어요. 잠깐만요. 야, 이거는 진짜 공포다. 와! 공포의 대상입니다. 완전 공포. 더 나가야지. 아니, 이거 춤추는 것 같아. 와. 갑시다. 이야! 앞으로 와봐. 다리가. 제 방가 이파!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아류 또 털렸나요? 안 털렸어요. 저 여기 그냥 들이박았어요. 잠깐만요. 네, 왜요? 없어졌어요. 네? 행방불명. 어디? 잠깐만. 에? 어디 갔지? 아니. 뭐야 이거 하늘로 솟은 거야? 땅으로 꺼진 거야? 몰라요. 여러분. 어디 갔지? 완전 없어졌는데? 이거 뭐지? 아빠. 찾아봐요, 우리.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하늘로 날아서 좀 보겠습니다. 아니, 식당 안에 없는데? 밥 먹으러 갔나? 밥 먹으러 간 건가? 하늘에도 일단 없고요. 하늘에 땅에! 어디로 갔죠? 땅이 없어요, 아빠.
어 이상합니다 여러분. 어머 어디 있는 거야? 어디 갔는 건지 진짜 찾을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대수환을 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어디로 날아가는지. 네 좋아요. 자 대수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징어 나왔습니다. 어유 야 이거 깜짝이야. 아, 야, 야 완전 무섭게 생겼다. 자 저도 관찰 어디로 가는지 관찰할 테니까. 네. 자, 차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저기 스티어 프랭크 아빠가 보이고요. 네 제가 얘를 좀 이 섹시 댄스를 추면서 네 간다. 아, 저 피해야 돼, 잠깐만요. 야, 간다! 자, 섹시 댄스를 주다가 지금 아빠가 털렸고요. 아빠! 네. 씨워, 없어졌어! 저도 제 생각에 고개가 사라진 것 같은데요? 그럼 애들을 한번 일렬로 세워놓고 아, 한번 서볼까요? 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자, 소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화염발 잘 받아요. 아 화염발 잘 받아요. 자, 자 차에 타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와, 아빠! 여기 있습니다. 이야, 저기 와요! 오! 대선대. 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갑니다! 가고, 자, 슬로우 고 이야! 어! 완전 날아가는 거 봤어요. 와, 이렇게 털리는구나. 두 친구 털었고요. 네, 자, 반반. 2차 시계 한번 갈까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일단 반반은 완탈. 아이고. 혓바닥 내려 완전 털렸고요. 아잉. 그리고 캡틴도 이빨이 빠졌다가 돌아왔어요. 아, 다시 돌아와서 치과 다녀왔나 보네. 근데 화는 계속 나 있습니다. 자, 갑니다! 와주세요! 간다! 이야, 어느 쪽으로 갈까? 어느 쪽으로 갈까? 어느 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아니야! 아류가 털렸어요. 아니! 제가 보기엔 이 전보조 씨의 팔에 네 맞아서 털린 것 같아요. 털린 것 같고 맞았죠. 지금 운전석 안으로 지금 때렸어요. 때렸고 지금 우리 지금 오피라가 완털됐고요. 아, 아빠! 아빠가 털렸으면 좋겠어. 나 너무 아파. 반발리나는 제가 보기엔 생생하기 때문에 이번엔 반발리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가봅시다. 과연 어떻게 될지 자 기대됩니다. 반발리나! 넌 털렸어 이모. 야 버거! 차에 올라탔어요. 아니 뭐야 여기 다리 있어. 차에 올라탔어요. 반발리나가. 아 여기 다리 보여요. 반발리나 다리 보여요. 차에 잠깐만 이게 차에서 털린 건가? 잠깐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여러분? 아니 아빠 여기 차에 매달려 있어. 아니 이게 뭐야. 아빠 나 너무 당황스러워.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이게. 반발리나가 이걸 자꾸 버티려고 했나봐. 존버 작전 간 거죠. 야 이렇게 버틸 수 있구나. 야 진짜 무서운 애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네 도끼 가득한. 네 오케이 좋았어요. 일단 두 친구 남아 있고요. 네. 자, 출발하나요? 네 출발합니다. 자 출발 렛츠고. 렛츠고 간다. 갑니다 이제. 이야! 뭐야? 왜요? 1타 2피인데 네? 오징어는 그냥 공중에서 사라졌어. 공중에서 사라졌다고요? 네, 공중에서 사라지고 얘도 그냥 힘없이 쓰러졌어. 아니 이런 역시 여러분 교통사고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오늘은 가든 오브 반반 교통사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테스트 결과 보셨죠? 교통사고는 장사 없습니다. 장사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신호 잘 지키고 안전벨트 잘 매고 아시죠 여러분? 네. 기가 막히게 핸드폰 하지 마시고. 네. 그럼 아르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다른 영상도 확인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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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